저는 현풍에 살고 있고 이름은 이종현입니다. 마늘 한 2만 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를 짓게 되면 일단 관리기는 뭐 마늘 농사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관리기를 타면 뭐 아세아 관리기가 인지도도 있고 뭐 서비스 부분이나 제품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잘 돼가 있어서 뭐 관리기 타면 당연히 아세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기를 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배수 문제. 봄철에 마늘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배수이기 때문에 배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덕은 높게 하고 고랑은 좀 더 낮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봄철이 되면은 풀이 올라와요. 흙을 덮어 놓으면 제초 문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크게는 배수, 둘째는 제초 작업 때문에 관리기를 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깊게 파야 되는데, 깊게 파려면은 엔진에 힘이 좋아야 되고, 근데 아세아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힘도 좋고 기계도 튼튼하게 생산이 되어서 아세아 관리기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기를 아세아 관리기를 써보시면 흙이 분사되는 분포도가 되게 고르게 나와요. 보통 현풍 지역은 1항 폭을 한 1600 정도를 사용을 해요. 양쪽에 좌측 1600, 우측 1600, 이 모든 부분에 흙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게, 관리기는 뭐 당연히 아세아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원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기 탄다면 당연히 아세아 관리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회사에 좋은 장비들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